국세행정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2016년 국세행정 포럼이 지난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특히 개청 50주년인 올해 금번 포럼에서는 국세행정의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세정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국세청 발전 과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논의됐습니다. 체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탈세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86.8%는 탈세 처벌 강도가 낮다고 응답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납세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납세 의식을 제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먼저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 유도를 위한 교육과 홍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생애 주기에 맞춰서 청소년기, 대학생, 사회초년생, 중년층, 장년층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세금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룹별로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 및 홍보 메시지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주기적인 납세자 인식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국세청과 납세자, 세무 대리인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엔티스를 보완 발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시스템적으로 탈세 포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지속 보강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재 조치의 실효성 재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위원회와 권리보호요청 제도, 고충민원 처리 제도 등 다양한 권익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권리보호 요청 제도에 대한 활용 경험 비율은 30.9%, 이용 비율은 5.9%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과세권 행사가 국가의 재정 조달이라는 목적의 정당성도 있지만은 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조세 제도와 행정이 특히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세권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균형을 맞추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보호 요청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천대학교 윤태화 경영대학원장은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는데요. 특히 선의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현행 납세자 헌장에 명문화돼 있지 않은 납세자 권리를 보강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고충민원 처리 제도는 제도 취지가 영세 납세자를 위한 것임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청을 제한하고 통일된 영세 납세자 정의를 마련해 고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선정 시 중복조사 해당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사전 통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규정에 명시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납세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 유도를 위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보다 세제 세정상 혜택을 부여하고 고지서에 가산세 근거를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포럼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 회피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특히 국가 간의 과세권 경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BEPS 과제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세정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모쪼록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국세행정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